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오늘의 또 메인 게스트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이분은 2020 대한민국 펀드 대상이라는 상에서 올해 매니저상 받으신 모양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 상금 많은 상입니까 이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만 주는 상입니까? 협회장 상. 뭘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 뭐 다행히 성과가 잘 나서 네, 펀드가 운용 성과. 네. 올해 매니저면 이게 1등상인 거죠? 네, 그렇게 몰아가시면 네. 또 네. 상들이 또 종류가 많을 수 있어서. 네, 근데 뭐 매니저들한테 아니면 운용사한테는 좀 의미 있는 네. 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말씀해주실까 싶어서 대략 뭐 질문과 요약을 갖고 온 걸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 꽤 좋은데 이게. 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좋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좋고 늘 그렇지 뭐 네네. 라는 분들도 있고 그거 예. 히스토리를 보시면 네. 뭔가 한국 주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 하는 중인 건가? 네. 뭐 항상 오를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당연 후자 쪽이다. 네. 다시 이제 이 가격 못 볼 거야. 네.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이 제일 싸. 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매니저들도 뭐 제가 방송을 한번 이렇게 나오려고 한번 보니까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도 다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들도 저희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네. PB 센터들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직 오늘도 오후에 지금 한 2시간 동안 하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하러 다니세요? 그렇죠. 시황 설명 같은 거나 투자 포인트를 저도 좀 맥을 짚으러 이렇게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다니는데 그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 대상으로? 뭐 일단 저희는 나가는 목적은 사실 저희 회사에 가입을 그렇죠. 목적으로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아니면 기존 고객들한테 시황 설명하러 가는 것도 있고요. 다니다 보면 지금 기관 투자가분들 그다음에 정말 거액의 고액 자산가분들 네. 상황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고민하시는 건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아무도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으세요. 전부 걱정만 하고 계시는. 왜요? 그러니까 왜? 가진 게 너무 올라서 걱정. 그 다음에 나는 어저께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했는데 계속 하니까 또 걱정. 사고 싶어서 걱정. 그리고 계속 가는 주식만 가고. 아, 그 다음에. 내 건 안 오르니까 걱정.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사실 마음속에 코로나19가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딸려있으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아니면 정말 뭐 그럼요. 경제 데이터가 잘 나와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지 않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우선주, 모 회사의 우선주가 막 급등한 걸 보고 네. 드디어 버블이 나왔다, 꼭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S사?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사실 유동성 장, 그다음에 크게 가는 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수급상의 오류? 그 정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좋게 보려면 또 좋게 볼 수 예, 있다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애널리스트처럼 막 세세 분석 말고요. 저희는 어차피 매니저니까 사실 매니저의 직업은 펀드를 매니징하는 게 네. 매니저고 저희는 사실 투자자라고 하기는 좀 다르죠. 워렌 버핏이나 뭐 저희 회사 회장님처럼 그런 게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는 항상 기간별로 성과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 돈이 아닌 고객 돈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매니지먼트인 거죠. 저희가 펀드에 그러다 보니 매니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뭐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어디에 기준점을 잡고 있으면 뭐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게임을 할 수 있을지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나오셨군요? 조금 했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종목을 잘못 말하면 저희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예, 컴플라이언스 이슈 좀 있어서. 어. 뭐 대형주는 제가 뭐 중간중간 언급을 할 건데. 하기야 그러려고 예. 하면 담아 놓으신 종목들 중에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물린 네. 종목들 중에. 네, 네. 물린 그렇죠. 종목이라는 게 결과만 네. 안 좋을 뿐이지 나는 네. 좋다고 생각하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설명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런 거는 사실 뭐 배제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다니다 보면 그러면 고객들이 질문하잖아요. 네. 그 고객들의 질문이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시장의 고민이기도 한데 네, 네, 네. 어떤 질문들이 주로 제일 네. 자주 오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아, 돈이 너무 막 풀려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으로 너무 올라서 지금 이게 버블이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쏠림이 일단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쏠림은 두 가지 쏠림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나는 수급에 쏠리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개인 자금이 너무 많이 넘쳐흘러서 수급이 쏠려서 개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화 개미의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개미들이 너무 많이 산다. 네. 이거 하나. 둘째는 뭐 예전에 리프트 피프티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총 상위 10등 안의 종목들만 급등하고 미국도 7개 종목만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는 종목도 네. 별로 없으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차피 또 대부분 또 듣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판단의 아. 기준은 그래서 이제 판단의 기준이란 게 뭐 사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방송 보셔서 많이 하시겠지만 뭐 실제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냥 듣고 뭐 하더라 그걸 듣고 하시기 때문에 좀 뭐 어떤 분은 사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고 네. 어떤 분들은 뭘 해도 계속 손실만 나는 그 상황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 보실 때 저는 뭐 사실 이 쏠림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주식 보실 때는 이 기간도 맞춰야 되지만 높낮이도 맞춰야 되거든요. 기간은 본인한테 주어진 그 투자 시계열 내에서 나한테 맞는 그 기간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높낮이는 소위 말해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판다. 그래야죠. 예, 요거 두 개가 교차가 되면 사실 성공 투자가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자료 보내드렸던 게 혹시 띄어서 같이 가능합니다. 되는 겁니까? 아, 첫 페이지부터 볼까요? 이 페이지를 먼저 좀 봐주시면요. 이 페이지에 제가 지금 쏠림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데 맨 왼쪽에 이 차트는 사실 5월 말자 증권사 자료 데이터고요. 요거의 근거는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지수별로 그러니까 2200선 이 데이터는 5월 말자 기준이거든요. 네. 5월 말자 기준으로 2200까지 개인별 순매수 분포도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1500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9일 그때 이제 폭락 나오고 1400까지 살짝 갔다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요거 잘 보시면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이 3월 달부터 벌어졌는데 개인의 순매수 분포도를 보시면 1900선에서 1990선 그러니까 1950선이 50%선이거든요. 지금 네. 저 선 보시면 예. 고로 이 시장에 참여한 그러니까 지금 말고 5월 말 버전으로 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의 본전은 1950선이었다.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00에서 산 사람들은 1950선에서 한번 팔고 싶겠죠. 뭐 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 당시에 3월 달에서 5월 달 갈 때는 일단 뭐 데이터 안 살아나고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이러니까 아, 이 와중에 기술적 반등으로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으면 사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계속 순매수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손실이 났다가 BPR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2300선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요 데이터 만들었을 때 1950선이었던 모든 본전이었던 개미들은 지금 다 뭐 제대로만 됐으면 지수상의 그냥 산수의 게임이지만 수익이 난 거죠. 네.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난 와중에 옆에 중간에 고객 예탁금 차트 보시면 요 차트는 제가 중간에 빨간 선 한 줄 끄게 그냥 수직으로 딱 세우는 거 있습니다. 네, 그 저기가 시기가 언제죠? 갑자기 여기가 3월 초입니다. 3월 2일, 3일 막 요 구간인데 아, 급락할 때? 예, 요 때부터 고객 예탁금이 30조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시계열을 17년부터 그어놨는데 사실 그냥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은 25조, 30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요 때부터 30조 넘더니 뭐 지금 사실 그저께 다시 50조를 또 돌파했습니다. SK바이오팜 때문에 50조를 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그냥 많이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예탁금은 증권사 그 본인들의 계좌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그 계좌에 현금으로 꽂힌 자금이 예탁금이고 거기서 주식을 사는 순간 예탁금에서 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는다는 건 새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예탁금은 네. 사고 남은 돈이니까? 네.
그래서 증권사 계좌에 있는 모든 그 현찰이 계속 는다라고 보면 이거는 사실 쏠려서 뭐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네. 시장에 새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저거는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그 위에 글로 적어드렸는데 사실 옛날에 부동산을 막 엄청 규제를 해도 네. 대부분 예전에 뭐 사실 제가 모셨던 대표님들도 그렇지만 어디 조창 가서 연설해야 되니까 부동산 자금 빠져서 주식으로 오면 시장 급등한다 이 논리를 되게 많이 펼치셨는데 사실 안 오죠. 이유는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뭐 요즘에 뭐 서울 아파트 5천조 넘어갔다 등등 하지만 지금 코스피 이제 1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사이즈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놀던 돈들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뭐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뭐 10채 살 거 뭐 9채 사고 한 채는 삼성전자 사는 뭐 삼성전자 지나고 나서 보니 액보 내놨더니 5만 원짜리니까 뭐 부동산 사다가 뭐 한 10년 버텨도 먹으려고 덤비는 그분들이 네. 그 큰 돈들이 삼성전자 5만 원이니까 반년만 버티면 그래도 20, 30% 나겠네? 라고 했던 게 사실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금이 시작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행성 도박 자금들 뭐 경륜, 경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됐고 근데 그 자금들, 그 시장에서 놀던 자금들만 해도 한 80조, 100조입니다. 그래요? 네. 경륜, 경정, 네. 경마 이것만? 네. 그래서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게 스포츠 도박 20조, 사행성 게임장 15조, 온라인 카지노 10조 뭐 이런 등으로 19년 기준 데이터로 81조.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100조가 1600조짜리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다. 네. 되게 임팩트 있는 거고. 1600조짜리 시장에서의 1600조란? 네. 코스피. 코스피 시가총액? 네. 네. 근데 코스닥은 230조입니다. 네. 네. 그러면 100조만 들어와도 5% 그냥 지수 그냥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 돈의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이거는 네. 새 돈으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가 이제 기존의 주식 시장으로 안 오던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맛을 보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돈이 들어오려면 사실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의 자금을 이렇게 계속 자극시킬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는 지금 되게 좋은 게 신산업이 계속 발생하니까 요즘에 다들 뭐 아, 어제 카카오 팔아서 삼성전자 샀더니 오늘 또 카카오 오르고 삼성전자 안 오르고 뭐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주도주는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고 네. 순환매는 되게 빨리 파는데 근데 그 거리들이 정책적으로도 나오든 아니면 뭐 아까 뭐 테슬라 얘기 나왔지만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너무 잘 나서 2차적인 한 번 더 가든 이런 거리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계속 잘 나온 거 뭡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오른쪽 붙여드린 EPS 증가가 시총 상위 종목에 쏠려서 잘 나온다인 거고 그 말은 실적도 상위 종목이 좋다. 그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제가 막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연기금들 만나보면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매니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작년 말부터 PT 다닐 때 3천을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올해. 올해 3천? 네. 근데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뭐 사실 지수의 레벨이 3천이 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일단 코로나 아니었어도 올해 시가총액 10등 안의 종목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로스가 공통적으로 20에서 30%대가 나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의 그로스가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네. 그래서 그게 시총 상위 10개 종목 놓고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매출액 그로스는 한 10%대입니다. 올해는. 근데 영업이익 그로스는 한 20%, 30%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 셀트리온 뭐 다 매출액 그로스 엄청 강하게 나오는. 그다음에 LG와 SDI 계속 서플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실적이 끝으로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 겹친 게 올해였거든요. 네. 그 큰 주식들의 매출의 앞단위가 바뀌는 그 해가 원래 2020년이었는데 올해 2월 달까지 구정 전까지 사실 주식 잘 가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폭락이 나왔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실적 계속 더 잘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코로나 없이 이게 했었으면 아 올해는 원래 성장도 잘 가는 해였어 라고 돼버렸을 텐데 지금은 지나고 나서 보니 코로나가 있는데 이게 잘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네. 오르는 게 불편한 거죠.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 따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쏠림만 놓고 보면 자금도 자금이지만
가는 주식은 너무 뻔해서 그래서 고객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힘들어하신 건 그 너무 뻔한 그 주식 우리가 다 아는 그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그냥 아 얘를 뭐 이런 느낌으로 아까도 뭐 현대차가 오늘 뭐 세게 오른 거에 대해서 네. 뭐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주식이 수년 동안 빠져 있던 주식이 오르니까 약간 이례적으로 뭐 현상으로 이렇게 취급받긴 하는데 올해는 그런 해다여서 수급과 가는 주식은 쏠려 있다. 그리고 그거를 밀어줄 돈들은 시장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시장에서 놀던 돈들이 같이 온다라고 이제 보면 쏠림 현상 덕분에 시장은 뭐 계속 갈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얘기랑 좀 이어질 텐데 쏠려서 지수가 먼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은 지나고 나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나고 나서 좋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 못한 시점에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보일 겁니다. 그러면 부담을 느끼죠. 밸류에이션 고평가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4월, 5월, 6월 이번 달까지 온 거고 그 제가 여기 차트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 페이지 보시면 뭐 사실 뭐 섹터별로 뭐 숫자가 어떻다 이런 걸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파란색 선을 각도를 보셔야 돼요. 사실 주식 보실 때 실적이 잘 나온다, 항상 잘 알려져 있다. 그거는 사실 주가 퍼포먼스랑 다릅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가 중요한 거지. 네. 이게 레벨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높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영돼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고 좋은 주식, 좋은 회사로 남아져 있는데 지금 당장 뭘 하려면 사실 수익률 게임에서는 후선순위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한테 좋은 투자거리는 지금 당장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매출액 그로스나 영업이익 그로스가 잘 나올 주식 네. 그러니까 그로스가 좋을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거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붙여드렸지만 저기서 보시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나 뭐 통신 서비스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 파란색 선이 그냥 수직으로 서버렸거든요. 이거는 이 크로스가 잘 날 거다라고 추정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반등의 속도가 빨랐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주식을 그러니까 저는 뭐 펀드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주식을 다루실 때는 그 사실 희망을 쫓는 거고 그 희망은 그냥 뭐 하더라 뭐 뉴스 이거는 사실 그냥 운에 좀 맡겨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펀드멘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익의 크로스의 속도가 얼만큼 빠를 거냐 이제 그거를 체크하시면 된다. 핵심은 네. 주변에 주식시장에 안 머물던 자금이 와서 돈의 힘으로 오르는 겁니다 라기보다는 네. 그것도 순풍으로 작용하긴 하나 원래 돈이 없으면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잘 안 오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받쳐주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의 EPS 실적 증가율이 꽤 좋다. 네. 그게 지금 2분기까지도 잘 그 예상이 맞고 있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사실 최근에 미국, 한국장 다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2분기 특징이 미국 주식 IT 섹터는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고 S&P 500의 80%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실적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잘 나왔고 현대차도 서프라이즈 냈고 그게 네. 죄송합니다. EPS가 증가한다는 건 작년보다 실적이 20%씩 더 나온다는 뜻이고 네네네. 서프라이즈는 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온다는 거니까 네. 심지어는 작년보다 실적이 나빠도 시장 네.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네. 지금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부분이 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네. 그겁니까? 아니면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실적이 실제로 한 20%씩 더 나옵니다. 시가총액 지금은 두 다입니다. 지금 주도주로 하는 종목들은 네. 두 개 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도 좋은데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는 네. 네, 그 상황이 나니까 사실 그렇게 되니까 LG화학 같이 큰 주식들이 하루에 예. 막 10%씩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게 거죠. 그게 LG화학이 그렇고 뭐 사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어제 그제 벌어졌던 삼성 하이닉스부터 전부 다 대체로?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꺾여야 되면 네. 어차피 이거 나온 김에 먼저 이쪽을 만드세요. 10페이지 제가 차트 붙여드린 게 1페이지 보시면 그냥 이거 사실 그냥 코스피 차트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닌데 이때 우리의 행동 패턴을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 2020년 쪽에 가서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너무 뻔하죠. 코로나19 확산, 봉쇄한다더라.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된다. 그래서 패닉셀링이 나와버려서 주가가 다 급락했습니다. 그때는 페드가
정책을 1, 2, 3, 막 4단계로 계속 써줘도 아무도 안 믿고 계속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리만 때랑 그 지금이랑 또 그 당시 엄청 비교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라는 건 네.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근데 리만 때는 부도가 나니까 이익이 그냥 바로 0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책을 써서 너네 살려줄게. 그러니까 0이 아니네 하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때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성장도 실적이 좋네? 실적이 좋은데?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병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 실적 안 나오겠네 네. 하다가 멀티플 먼저 빠지고 EPS 그룹, 그러니까 영업이 빠지다 보니까 정책을 아무리 써줘도 마음이 안 잡히니까 반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번 패닉 셀링의 그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체감도 됐고 네. 정도 잡혀가고 컨트롤이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그 펀더멘탈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1400 갔을 때 왜 저기서 멈췄냐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멈춘 이유는 되게 지나고 나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 GDP 나누기 아니 시가총액 나누기 GDP 레벨이 리만 때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리만급으로 악재인가? 라는 숫자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만 때 뭐였냐면 공교롭네요. 네, 공교롭게 리만 때는 시가총액 나누기 GDP가 레벨이 0.45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입니까? 비슷하겠죠? 그때 다 패닉 셀링이 나왔어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데이터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이번에 0.5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리만 때는 우리 영업이 올해 드디어 100조, 120조 나옵니다 했다가 실적 50조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삼성전자만 뭐 몇 개 합치니까 엄청 잘 나오겠는데 이렇게 네. 되니까 마음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무한 QE든 뭐든 정책이 다 나오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V자에서 밑에서 반등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1950선에 개인들 수급이 50%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기 차트를 보셔도 1950선에서는 한번 차이실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저때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저때 이게 더블 디빙 그러니까 W를 걸이나 아니면 V자인가 이게 엄청 고민이 많았고 시장의 네. 논란도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4월달 진입했고 4월달이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때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산업경제 데이터 산업생산은 사실 글로벌리 다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한국은 사실 주변에 뭐 실제 제조 몇 군데 빼놓으면 공장을 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데이터든 그 산업생산 데이터 되게 잘 나왔고 실제 주변에 뭐 재난지원금 받았지만 우리는 다 월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폭발적 분노 소비가 바로 발생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고로 공급 측면과 그 수요 측면에서 깨진 게 없는 거죠, 한국은. 자동차는 수출 등에서 조금 그거는 뭐 생산 기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차질을 받긴 받는데. 예, 우리나라 공장은 네. 잘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뭐 재난지금 나오고 하니까 돈이 움직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 기술적 반등이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그대로 이제 반등 나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레벨에선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알겠는데 그 패닉으로 이제 경제 데이터가 조금 살아난 것도 알겠는데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직 멀었지 않냐.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 모든 분들 전략가들이 6월 7월 횡보 지수는 횡보입니다. 네. 였었는데 사실 그냥 바로 뚫어버렸죠 위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건 물론 내수주들은 실적이 좋죠. 네네. 예전보다 라면 더 먹을 것이고 네네. 이해는 되는데 네네. 수출주들. 그러니까 수출주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저희 뭐 산업재 시대 때 쇳덩어리 보내던 때가 아니라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번 코로나 때 뭐 3공장이 뭐 4공장 간다더라고 요새 뭐 그거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뭐 실제 공시도 했고 뉴스로 나왔는데 3공장 가동률이 1분기 때 한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4공장에 더해서 5공장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클린팩토리 역할을 한국이 해버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원래 그 바이오시밀 원료약품을 중국, 유럽에서 많이 빅파마들이 생산을 했었는데 딴 나라들이 공장이 못 돌아가니까 찾다 보니 한국에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문량이 그냥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고 일부 업종들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네. 얘기를 이제 네. 뒤늦게 들으면서 아쉬워하기도 네.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네. 결국은 상장 기업들이 수출한 거 모아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경기 네. 안 좋았을 만큼 네, 네.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고 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그거죠. 이만큼 폭을 안 좋았던 게 회복하는 폭의 그 레벨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좋아요. 예, 빨리 올라옵니다. 그 실제 뭐 반도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순수하게 보이니까 예. 비중 차이에서는 거기가 좀 컸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요렇게 두석 달 동안 실질적인 공급 측면에서 공장 가동률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뭐 바이오 쪽에서는 시밀러 업체 대표주 두 개,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사실 아직은 내수니까 네. 뭐 실적만 그냥 계속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LG와 뭐 SDI 2차 전지는 뭐 유럽에 생산 기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스톱되니까 국내에서 다 보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국내에 있는 국내 대표주들은 공장 끈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 말씀하셨죠. 이 EPS도 작년 대비 20% 정도 오른다. 네. 그리고 실적 그 실적 나오고 있다. 네. 그런데 내수주 일부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주일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그 수출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면 좋은데 네, 네.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좋으나 네. 네. 작년 대비도 나쁘고 네. 나쁘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수출 데이터는 나쁜데 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수출 네. 실적은 좋다는 건 네. 수출 안에서도 이런 뭔가 저 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걸 제가 놓치고 있습니까? 양극화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표주들의 수요처라는 게 네. 좀 정해져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배터리 쪽은 여기 뭐 테슬라 뭐 이런 쪽 아니면 아까 폭스바겐 네. 뭐 그런 쪽이고 뭐 바이오 쪽도 뭐 빅파마들만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들 경기 안 좋다 체감 못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지만 데이터는 잘 나오는 이유는 약간 그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저 수출주들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과연 실적 잘 나올 건지는 네. 뭐 전 세계 경기 뭐 혹은 네. 수출 데이터 이런 거 봐서는 모르겠군요. 그래서 사실 매니저들은 저희는 이제 탄방과 발품 개별 예, 발품을 파는 거죠. 저희가. 종목들이 다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쏠림도 계속 가려면 거리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IT 버블처럼 또 버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버블이라는 건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잘 가고 그때 신산업이 나왔고 그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고 그러다 보니 한 몇 년 지나다 보니 이제 그 금리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되면서 같이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뭐 신산업 새로 나온 것도 좀 성숙기 진입하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고점 통과하는 게 딱딱딱 일치하면서 이제 버블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벌어진 뭐 무역 분쟁 그다음에 실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았던 거 그런 이제 하단 채널 그러니까 밑단에서 슬 돌려고 하는 그 채널에서 신산업이 19년부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주식으로 이렇게 포장된 그러니까 네. 포장은 아니죠 이렇게 딱 명명된 뭐 2차 전지 비메모리 뭐 플랫폼 이런 주식 이런 신산업들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네. 그런 거고 제가 뭐 사실 대리일 때 LG화학 뭐 55만 원 이렇게 갈 때는 그때는 정말 꿈의 주식 10년 뒤에 배터리를 만든다더라 그래서 지금 캐파 투자를 한다로 55만 원을 보냈으면 지금은 실제 그 배터리가 뭐 유명한 메이커에 탑재되고 그 판매 데이터가 서프라이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주식들도 실적을 잘 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실체가 나오는 신산업이 이제 도래됐다 그것도 밑에서 오르는 하단 채널에서의 반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이 사이클은 길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와중에 내국인이 내국 주식을 사는 환경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내국인한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잘 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 요게 두 개 붙으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다 매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큰 사이클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분석이었어요. 한두 가지 질문거리가 남아있긴 합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실적이 꽤 좋을 거라고 보셨던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네, 네. 그때 그 근거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비교해보면 우리는 투자로서는 둘 다 이제 대안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정도 좀 여쭙고 싶은데 잠깐 한 1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제가 지금 이 이어폰 끼고 있는 거, 너 방송하면서 뭘 듣길래 이어폰을 끼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게요. 이제 오신 게스트님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그 마이크보다는 육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안 들립니다. 아마 제 귀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게스트와 패널이 하는 말을 마이크를 통해서 듣기 위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이 프로 진행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맨날 이 프로는 아닌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한다. 우리나라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좋냐, 이제 그런 질문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빠고 아이가 옆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이한테 야,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인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잖아요.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가출하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큰 인물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들으면 더 확신이 되니까 그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뭐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혹시라도 감정이 상하셨으면 그건 죄송합니다. 예. 질문 드려야죠, 질문. 아까 제가 남았다는 네. 질문이 네. 그러고 보면 올해는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각종 다양한 외부에 있던 그 투자성 자금들이 네. 증시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네. 네. 실적도 좋았을 거고 네. 주가도 올랐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근거, 아니면 왜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았을 네. 거예요 올해 네. 2020년에? 네.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예가 아마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 네. NC소프트가 올해 진짜 영업이 잘 되면 매출액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막 조 단위로 나오는 매출액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건 뭐 2조 3조가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그로스 어디서 나올 거냐. 회사가 커지려면 기존 게 잘 팔리거나 새로운 거 되게 센 걸 내놓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NC소프트는 뭐 리니지 2M이 나왔죠 이번에. 네. 근데 리니지 1M이 1년 그 출시하고 1년 동안 1.4조의 매출액을 했던 아이템이었고 근데 그거에 못지않은 2M이 나왔으니까 그냥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그래도 뭐 몇천억 단위 아니면 뭐 1조 뭐 더 자주면 좋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1조짜리인데 3천억이 붙는다. 30% 그로스. 네. 1조인데 5천억이 50% 그로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한번 해보는 거고, 셀트리온도 보면 SC 제형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트룩시마라는 새로운 제품을 또 붙이고, 뭐 유럽만 가다가 미국도 가고, 그러니까 제품과 영역이 확장되는 제품들을 뭐 셀트리온 그렇고요, 삼성바이오, NC소프트, 네이버 하고 뭐 다 이런 상황이 올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붐이 꼭 올해 부냐? 그러니까 각각은 네. 보면 우연의 네. 일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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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개발된 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10에서 15년. 근데 모든 산업이 그 정도 준비했으면 실체가 나올 때 된 거고,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 하나. 두 번째는 19년도에 뭐 사실 요즘의 경기 부양은 예전처럼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신인프라 투자죠. 그거 제가 5페이지 다 붙여드렸는데, 5페이지 잠깐만 봐주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거 두 개만 보시면, 우리나라 뉴딜 정책 아직 안 뜨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한국 뉴딜 보시면, 뭐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한국 뉴딜 정책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술 성장주입니다. 언택트 5G 이런 거고 중국도 7대 신인프라 사업
밑에 막 이렇게 노란색 7대 신부터 있지만 뭐 5G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뭐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네. 기술 성장주 이게 뻔히 저희가 다 아는 그 산업들 지금 막 성장하는 산업들 그러니까 뭐 업체가 잘한 거 그다음에 각종 위기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에서 무역 분쟁을 이기려고 올해는 코로나를 이기려고 정책적으로 네. 드라이브 걸어주는 거가 교집합이 걸렸다 그래서 미국 한국 다 똑같은 글로벌리 가는 놈은 똑같이 가는 네. 근데 가는 섹터도 똑같은 그러게요. 정책 색깔도 네. 글로벌리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요게 일단 겹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뭐 기업 미팅을 자주 하는 매니저들이니까 네. 뭐 실제 내년 전망치 지금 사업이 어떻게 가려고 이제 디테일한 건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저희 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뭐 발품 판 거 탑다운에서 저희가 발굴한 거 이렇게 합치면 당연히 되겠다. 였고 실제 뭐 증권사 전략하시는 분들도 퀀트 베이스로 뭐 여러 가지 논리로 이렇게 그걸 또 증명해 주셨고 섹터님도 그렇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장 한국장 뭐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세는 사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젠 이머징 사야 된다를 말씀드렸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약세 환경으로 바뀐다였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장기간으로 더 많이 약세로 간다. 이유는 예 이유는 제가 8페이지 도표 하나 붙여드렸는데요.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네, 8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시장을 제가 정말 그냥 단어로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표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19년도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구분 보시면 시장을 움직였던 게 무역 분쟁. 예. 뭐 트럼프 하도 막 이게 싸우니까 이게 된 거고 연준 정책 있었습니다. 연준은 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무역 분쟁은 18년도에 벌어져서 19년 상반기까지 극단으로 싸우다가 그 하반기부터는 슬슬 풀어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19년에서 19년 넘어올 때는 네. 단계적 합의를 볼 거고 그다음에 합의를 보니까 지수는 기술적으로 되돌릴 거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 때는 2018년 2월달 저희 생각해보시면 코스피 2600이었고 그게 무역 분쟁 시작하는 순간 2300까지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무역 분쟁 더 확전되고 엔드 OECD가 경기 선행 지수를 수정 발표한 이례적으로 그러면서 경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라고 발표하는 그 순간 2000까지 그냥 해서 1900이 깨졌던 네. 그게 이제 19년이었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 18년부터는 금리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인슈런스 컷으로 바뀌고 그 와중에 더 이상 확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올해 1월 2월 반등의 차이 나왔죠. 이거의 로직은 뭐냐면 무역 분쟁을 하든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다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두 개 다.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전을 안 하고 완화가 된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으나 경기가 안 살아서 인슈런스 컷을 해줄게. 연준은 시장 편. 이걸 표현을 해준 거죠. 예. 그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 더 이상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이 그래서 19년 하반기에 발생한 거다. 고로 그 당시에 보시면 뭐 지금 뭐 중국 지수도 올라서 막 그러시지만 올해 초만 해도 중국 상해 증시도 뭐 2800, 3000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똑같은 로직이 거기서 발생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어서도 그 일이 벌어졌는데 코로나 되고 보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도 못 싸우니까 기업을 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준이 무한 QE를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무한 QE, 양적 완화를 QE? 무제한적으로 예, 예. 제공하는 상황이 네. 벌어졌고요. 예. 연준은 이 정책 계속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준은 GDP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인플레이션과 고용률만 책임지는 기관인데 인플레이션 지금 발생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좋아야 발생하는데 지금 공급 우위와 재고 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산 시장의 거품을 걱정하지는 않을 걸로 네. 역시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인플레가 안 발생할 거니까 아직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인 네. 거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 제가 중간에 빨간 걸로 적어 드렸지만 달러 강세 요인이 약세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심플하게 빗달러 자산으로 확산될 거고 빗달러 자산은 너무나 뻔하게 중국 주식, 중국 때문에 한국도 되는 이 환경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코로나 아니었어도 이 돈은 나오는 자금들이었고 9페이지 보시면 이게 되게 명확합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이거는 제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그 해에 올랐던 자산들만 MSCI에서 저희 블룸버그에서 끌고서
본부장님, 저희 이 자료를 혹시 공개하셔도 되는 자료시겠죠? 네, 공개되는 것만 들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면 네, 저희한테 네. 가시면서 파일을 네. 좀 주시면 네.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경우에는 좀 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네, 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는, 예. 네. 이 제가 막 음영을 칠해놔서 음영이 물결 타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 해에 올랐던 주식이 아니라 그 해에 올랐던 자산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빨간색 다 칠해놓은 것 보면 달러 WTI, 달러 WTI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2001년은 달러 중심으로 올랐다. 이유는 버블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는 리만이 터진 거고 2011년은 재정 위기가 왔던 거고 네. 2015년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했던 시기입니다. 금리를 역대부터 올렸습니다. 2018년도는 무역 분쟁. 공교롭게 달러가 강세는 두 가지죠. 미국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위기거나. 그런데 이때는 다 위기들이었고 위기다 보니까 달러로 쏠렸던 자금들이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다 WTI, WTI 다 실물 자산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위기가 극복되면 방향성이 바뀌는 거고 그 변곡점만 형성이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그로스를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의 그로스를 먹기 위해서 돈은 퍼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코로나 아니었어도 이 돈들은 아까 좀 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로직으로 퍼져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달러 약세와 네. 그로 인한 이머징 강세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요렇게 말씀드리면 뭐 미국보다는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예. 글로벌리 1등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인정해주면 사실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금 2200선이 돼서 되게 뭐 지금까지 내가 1500에서도 못 샀고 1700에서 못 샀는데 2300에서 어떻게 사냐 라고 이제 많이들 또 하시는데 예. 예. 이제 그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11페이지 장표 보시면 이게 개장 이래로 그러니까 제가 차트 4개를 붙여드렸는데요. 맨 위에 차트는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개장 이래로 코스피 흐름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코스피라는 게 생긴 예. 이후에 저렇게 네. 생겼군요. 네.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로로 시계열은 다 동일한데 네. 뭐 소위 말해서 IT 버블 때 올랐던 삼성전기 그다음에 신흥국 성장 때 올랐던 포스코 그다음에 중국 소비 시대 때 주 CJ 이걸 네. 표현해드렸는데 뭐 잘 보시면 2008년 리만 때 그 신흥국 성장 때 한번 훅 빠지는 거 네. 이번에 빠진 거 아니면 코스피 그냥 옆으로 일직선입니다. 2000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스피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네. 근데 우리는 박스피 내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을 10몇 년 동안 거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때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투자하실 때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려면 본인만의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성장하는 산업에 붙어 있으면 그냥 산업이 커지니까 내가 잘 안 해도 사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더 잘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시려면 요걸 보시면 IT 버블 때는 뭐 사실 그 산업이 성장하니까 IT. 예. 네. IT 주식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산업 성장하면 그 산업의 수요가 좋고 그 산업의 수요에서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CJ도 그렇다는 건데 요즘은 네.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주식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붙였는데 그게 지금 가는 그 주식들 많잖아요 근데? 너무? 근데 많다라고 보시지만 네. 종목 놓고 보면 네다섯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꼽아볼까요? LG와 SDI 하나로 2차 전지 예. 네이버 카카오 그 플랫폼 결제 이렇게 하나고 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예. 그냥 요건 거죠. 예. 근데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은 분명히 그 업체의 밸류 체인 하에 있는 중형주들이 충분히 더 베타는 클 거니까 네. 뭐 거기에서는 더 알파를 낼 수 있는데 사실 그 영역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게임을 한다면 뭐 사실 좋은 수익이 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의 레벨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원래 한국은 이랬다인 거에다가 지금은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려고 정책적으로 뭐고 다 밀어주는 이 하단 채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신산업이 나왔고 그 신산업의 성장은 뭐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 아까 뭐 카카오 뭐 이렇게 선물하기 얘기들 막 하셨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수는 같이 오를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수는 시중 상위주가 가면 당연히 갈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지수가 안 오르든
뭐 옆으로 기든. 알겠어요. 네. 차별화는 있을 것이니 네. 네. 이렇든 저렇든 주도주는 수익은 날 수 있다. 수익은 날 수 있고 주도주는 계속 쏠려 있을 거고 그 답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걸 제 나름대로 요약을 좀 해보면 원래 이머징 주식이 좋은 때와 미국 주식 또는 미국 달러가 강세인 건 파동과 웨이브 단들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쯤은 다시 네. 이제 위기가 가라앉고 네.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그렇게 싸웠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올해는 네. 이머징 쪽으로 달러 약세로 네. 흐르는 국면이었고 네. 우연히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이유로 네. 네이버가 잘 되는 게 배터리랑 아무 관계 없지만 배터리도 잘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네. 우연들이 겹쳐서 네. 실적들도 꽤 좋아지고 있는데 네, 네. 코로나가 이들에게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악영향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우호적인 예 네, 당기는 돈도 풀리고 네. 정책도 이쪽으로 도와주고 네.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경륜 네. 경정 카지노로 가던 돈도 주식으로 오고 네. 그러다 보니 네, 네. 이제 이런 시너지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군요. 연준의 네. 입장도 특별히 네. 바뀔 것 같지 네. 않고 네. 그러면 한 가지만요. 이게 영원히 제 나이 80세 90세까지 영원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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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변화가 오는데 네. 오늘 네. 그 본부장님께서는 네. 그거 이번 달에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네.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온다면 네. 그 시기를 여쭙지는 않을게요. 네. 어떠한 조짐들 때문에 어떠한 변수들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올까요? 그게 지금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상장된 주식의 평균 그 비중의 합이 지수로 표현되는 거고. 근데 2,200까지 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없이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없이 왔습니다. 네. 이게 올해 내도록 외국인 25조 팔았고요, 한국을. 지난달에 처음으로 1조 사준 거밖에 없고. 네. 물론 이제 1조를 사면서 특이하게 삼성전자를 한 3조 넘게 사버리는 특이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 지수 레벨까지 올 때 원래 한국에서 작용하던 외국인과 그러니까 환에 따른 외국인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상승이 없었고 없이 와서 이까지 와서 다 부담스러운데 원래 삼성전자 오르면 비중이 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오른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일로 가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기조 주도주는 빠지면서 삼성전자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이거는 쏠리고 초도에 말씀드린 새 돈이 들어왔고 새 돈이 들어와서 성장하는 그 산업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계속 사기 시작하니까 네. 같이 올라와 버리는 이거는 사실 확산이거든요. 확산은 새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은 내가 좋아하는 지금 이 업체가 매출이 꺾일 때 소위 말하는 대박주 아니면 장기성장주 소위 시장 주도주는 종말은 성장주의 종말은 매출이 꺾일 때고요. 매출이 꺾이는 순간 밸류에이션 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의 판단인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계속 언급됐던 그 성장주들이 매출이 지금 꺾일 거냐 내년에 꺾일 거냐 그까지는 전부 다 동의 못하죠. 앞서서 포스코와 CJ도 매출 꺾인 그렇죠. 다음에 꺾였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로스가 안 나오니까 주식은 그로스 안 나오면 밸류에이션 못 주는 거고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2-3년짜리 큰 사이클 왔다. 지금부터 2-3년? 뭐 사실 지금 이제 뭐 다시 연초에 지수를 이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신에 저희가 짧고 굵은 코로나라는 조정을 거치고 온 거고 네. 그거 덕에 그 약간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글로벌리 생산 기지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한국의 클린 팩토리? 약간 그런 그 말씀은 대표였다. 외국의 해외에 유럽이나 미국에 네. 네. 특히 뭐 인도 이런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계속 네.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 네. 그조차 우리나라 주식에는 네. 좋은 거면 좋은 거지 나쁜 거 아니라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네. 네.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으로 좋고 그렇죠. 수요 늘어나니까 네. 해결이 되면 약간 그 미세 조정은 있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뭐 백신 개발되면 그때가 고점이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건 이제 모멘텀 상에 네. 뭐 그러니까 택트가 될 땐 또 언택트 뭐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인 대응인데 사실 지금은 그런 모멘텀은 항상 깔려 있긴 한데 네. 기본 근간은 새 돈이 들어와 있고 실적 성장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의 근간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시기로 갈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그 섹터에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20년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한 1994년 5년 시가총액 130조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1600조니까 시장이 10배 커진 거죠. 시장이 시장 사이즈가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 비중 4.5%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25% 막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시장 10배 커질 때 비중이 5배 넘게 커진 거죠. 그러면 얘는 50배 오른 겁니다. 20년 동안. 근데 같은 시기에 LG전자 그 당시에 시총 비중 1.7% 8% 근데 지금 20이 안에 없습니다. 1%가 안 되죠. 지금 0.8 비중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시장 10배 올랐으니까 가만 들고 있었으면 5배 오른 겁니다. 전자 50배 오를 때. 그러면 2등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1등 주식 계속 수익률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실 때 대표적으로 그냥 큰 거 왕창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장기 투자, 그러니까 물론 모든 투자자가 뭐 주어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10년 투자하실 분들은 뭐 그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요. 뭐 1년 투자하실 분들은 또 그거에 맞는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 말씀드린 그 로직에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성장주가 가는 사이클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뭐 나는 2차전지 좋아서 2차전지 대표주 사시면 되는 거고 뭐 어떤 분은 쇼핑 좋고 결제 좋으니까 네이버 사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은 팔고 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올라서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지만 근데 그거 아닌 이상 내가 가진 이 주식의 매출이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커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장기 투자 하시는 사이클인 거고 괜히 뭐 사실 저희가 사모펀드라서 뭐 광고도 안 되고 뭐 이렇지만 요즘에 사모펀드 이슈 되게 많긴 많습니다. 많고 뭐 실제 근데 저희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또 여기 좀 전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네. 해외 가서 뭐 다른 가지 필요 사실 없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아는 해외 주식을 하시면서 사실 많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2라운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네. 기술적 반등 플러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빠른 순환매 그러면 사실 자산 배분은 뭐 보통 주식 하시면서 뭐 금융사에 나와 있는 상품들로 조금 이렇게 한번 하시면 사실 나쁘지 않은 성과를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 1등주를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대 1등주가 지금 오늘 제목으로 뭐 어떻게 보면 뉴코리아 새로 재평가받는 한국의 업체들 시가 정말 큰 걸로 큰 거가 사실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니까 네, 그렇게. 그것도 좀 색달라요. 그렇죠? 대개는 네. 반도체 좋을 때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가 더 많이 오르고 그거는 베타가 사실 큰 작은 예, 종목이니까 예,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쩌면 제가 펀드 매니저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펀드는 사실 수익률은 그 산수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펀드로 1%짜리를 사서 네. 100% 200% 먹겠다라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 펀드에 20, 30%를 살 수 있는 업종 대표주 좋은 걸 잘 사서 그 주식을 20, 30%를 먹으면 수익이 나면 펀드는 4%, 6% 기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 그 게임을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게 네. 오래 가죠. 네, 그게 예.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건 그 기준을 잡으시고 뭐 옆에서 이제 누구가 좋다서 사는데 많이 먹었다더라로 사실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해 주신 분은 적시에 산 거죠. 근데 그걸 지나서 듣고 사시는 분은 이미 시간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시간 이 가로를 못 맞추는 게임을 하시는 거고 높낮이도 이미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 다 손실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가들은 둘 중에 하나 이 크로스 되는 거 다 맞추면 정말 좋고 아니면 뭐 그러고 진짜 그래도 너무 돈이 많아서 안 되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는 근데 이 장은 크게 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듣느라고 제가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요. 오후 7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요 무려 약 2시간, 1시간 30분 후에 다시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신고 좀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뵐 거고요. 예. 여기 모이셨던 분들 특별한 일 없으면 식사하시고 뭐 저희랑 저녁 같이 하시죠. 네. 오늘 나와주신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실시간 채팅창에서 다음에 또 모셔달라고
그러셔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체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한 번 더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S자산은행의 이한영 본부장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